노무현 대통령께서는 17대 국회의원 모두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정치인은 무릇 이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A도 옳고 B도 옳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이 어디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쪽이 어디인가? 그것은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럴 때는 둘 다 옳다면 손해가는 쪽에 서 있으라. 순간적으로는 손해 있으나 나중에는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오더라. 이 노무현이 그렇게 정치적 선택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다 알아준다. 그러니 손해가는 쪽에 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박수를 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도 지난 4년 전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유세단을 만들어서 당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4년 후 지금 저희 마포에서도 정청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정신. 박성원 후보,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노정현 여사,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한 적 없고 대통령인 아버지 덕분 적 별로 없고 그리고 좋은 자리 탐하지 않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좋은 지역도 가지 않고 아니 대선을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라 그러니까 불평불만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의 명령에 조치를 따르는 사람 노무현의 사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바로 노무현이고 박상원 후보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상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박상원을 지지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 골라서 가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길 순간 힘들어도 국민의 손잡고 국민 편에 서서 전기세 깎아주기 운동을 무려 6년 동안 한 바보 노무현 같은 바보 곽상원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편 옆에 안 있고 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노 정현 여사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어쩌면 그렇게 반은 노무현을 닮고 반은 권양숙을 닮고 어쩌면 이렇게 얼굴을 받아 슬픈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요. 여러분 마음고생 모진 고통 다 겪고 어렵게 이 자리에 남편 박상원과 함께선 노정현 여사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대에 선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흘릴 만큼 흘렸고 쏟을 만큼 쏟았습니다. 백범 김구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정신 그리고 문재인의 정신 그 정신을 이어받을 역사의 전통이 있는 역사 발전에 기여할 박상원입니다. 박상원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운명처럼, 문재인의 운명처럼, 노무현의 열정처럼 그 정신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여당이라서 힘있는 박상원에게 괴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변재일과 함께, 정청래와 함께, 박상원과 함께 괴산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